와, 근데 완전히 갈렸나 본데, 이 정도면? 잠깐, 이제 제 자리인데. 자. 한 번에 못 넣으면 욕 먹는 거야. 이 긴장 X나 하잖아. 아, 힘들어. 됐어. 아, 숨 차. 자,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2014년식 F10 모델 520 디젤 X드라이브 모델이에요.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차량이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입고되었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찍었던 그 디퍼렌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차량은 일단 견인해서 입고가 되었고, 일단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 떠가지고 한번 그 한 명 올라타고 차 한번 떠보자고. 아, 힘들어. 그거 조금 밀었다고. 아휴, 늙었나 보다, 야. 다음에 내가 타야겠다. 시동 걸리는 건 내가 타고, 시동 안 걸리는 걸 네가 타. 아, 힘들어. 자, 한번 시동 걸어서 드라이버 한번 넣어줘 봐봐. 아예 안 도네? 이게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돌면 바퀴가 돌아져야 돼요. 이게 한 축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와, 근데 완전히 갈렸나 본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돌지?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요크 부분이 허당이 된 거예요. 지금 얘가 피니언 기어가 물리고 여기 링기어가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이 안에 기아 스프라인 부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일단은 떼고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이어가 볼게요. 안에 구조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됐어? 디퍼렌셜을 탈거하려면 일단 배기 매니폴드를 먼저 탈거하고, 그 후에 이 방열판하고 이것들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선 진행하고 있고, 이 X드라이브의 경우 유독 이런 증상이 좀 잘 일어나기는 해요. 그치? 네, 요 근래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저 디퍼렌셜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고, 이 디퍼렌셜의 요크 자체는 따로 공급도 안 돼요. 그리고 요크가 망가지면서 이게 앞놈 말고 순놈까지도 고장을 내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디퍼렌셜은 해외에서 중고로 구매를 해왔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물건이 아예 없어요. 중고도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따로 공급을 받아서 가져온 물건이에요. 실은 신품으로 교체해서 장착할 예정이고, 이게 원래 요크도 새 걸로 딱 껴면 좋은데 안 나온다면서요? 제작 들어갔어. 아, 요크까지 새 걸로 딱 끼면 제일 좋은데. 아니, 그러면 정품으로 제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품은 없지. 아, 그럼 사제로? 이게 따로 깎아 만들면 사실 이게 단가가 안 나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갈아줘야 되니까. 그 심하게 안 먹은 차들은 요크만도 바꿔도 되거든. 일단 주문은 해놓고 갖다 놓으면 뭐 쓰겠지. 견인차 오기로 한 게 있나? 견인차 오기로 한 게 있나?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보이고, 얘를 돌리면 원래 바퀴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돌려도 바퀴가 전혀 돌지 않고 있어요. 이 안에가 완전히 혼자서 노는 상황이죠, 지금. 이거 조인트를 여기를 먼저 한번 풀어보자고. 일단 디퍼렌셜 분해해보게. 됐어.
여기 좀 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프로펠러 샤프트를 빼고서 요크를 빼봐 먼저. 이제. 이 샤프트 먼저 풀고. 네. 지금 요 요크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 깜짝이야. 완전 노네 이거. 와 이거 심각한데. 자 얘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놀고 있고. 자 한번 요크 한번 빼보자고. 그걸 잡고 해야 돼. 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느낌 있는데? 풀렸어? 그만 잡고 풀려? 풀로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장을 거꾸로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역시. 야, 이거 앞에 서 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원래 여기에 복수대 끼고 여기에 깔깔이 끼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그렇게 바꿔서 껴야지. 네네 땡. 또 숨숨 좀 걸어.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이거 하려고 밥 먹었는데. 밥 먹었어? 이제 그 정도로 힘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아예 체험이 힘들지 당연히. 그냥 다 풀리고 누르고 하면. 아니. 절로 마음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이게 되는데. 아버지 뻘 아니야? 어? 네? 삼촌. 삼촌으로 해. 삼촌이나 아버지나 뭐. A few moments later. 잠깐. 이제 제자리인데. 이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잡아. 와, 이 가루가. 어우씨. 이거 아까 죽었던 게 조금 걸리면서 박혀서. 요 프로펠러 샤프트 플랜지는 이 안에가 이렇게 다 마모가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냐 이거. 자 이렇게 이 안에가. 완전히 일자로 지금 완전히 다 먹었어요. 그리고 순놈. 순놈은 아직 쓸만한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교환했던 거는 이 안에 이 순놈 플렉시블까지 다 박살이 나서 이 기아까지 다 뭉그러져 있었던 상태고 지금 이 차량의 경우는 앞놈을 뺐는데 순놈 자리가 지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모가 돼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요 플렉시블 요크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부품이 어딨지 부품? 이 요크가 부품으로 따로 나오는 건 없고 저희가 따로 제작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으로 해서 대체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품 교환하면서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 했고 이 부싱은 새 요크에다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박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야, 이게 근데 안 맞냐? 아, 어, 어, 어. 와, 씨. 아, 어제도 먹었는데. 괜찮아? 틈 없으면 여친한테 채요. 이제 채일 일 없어요. 그래? 왜? 종점을 찾았기 때문에. 종점? 날짜 잡았어?